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알바 다녀왔고요. 오늘 친구들이랑 애슐리를 가기로 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요. 애슐리에 가서 많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치마를 입었어요. 이게 고무줄이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답니다. 그럼 나가봅시다. 이거는 꼭, 망고? 응, 이건 꼭 먹고 간다고. 맞아, 난 타피오카 펄 좋아해. 맞아. 많이 언니도 떠서. 먹어. 같이 먹자. 잘 준비 다 했어요. 확실히 수납 침대 사면은 수납이 더될것 같아서 수납 침대 알아보고 있어요, 요즘에. 아, 힘들어. 원래 인터넷으로 시키려고 했는데 저희 뭐야? 아, 힘들어. 저 이사 올때 가구 샀던 곳이 막 멀지 않아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보려고요. 직접 보고 마땅한 게 없으면 그러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,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오늘은 오후에 알바를 가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오리고기 요거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고 가려고요. 뭔가 이렇게 1인분씩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하림 훈제 슬라이스. 기름 완전 빠졌어요. 오, 아래 기름. 이모가 청국장 끓여주고 가셨는데 이것도 같이 먹으려고 데우고 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오리고기도 에어프라이어로 해먹기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, 저는 알바 왔습니다. 모자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잠깐 이렇게 쓰고 있어요. 그럼 저는 열일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이따 봐요. 저 저녁을 먹었는데 요거 빵 제가 아까 사왔거든요. 치아바타예요. 근데 이거 한 조각만 먹으려고요. 여기 치아바타 맛있어요. 동네 빵집인데. 이거랑 같이 마시려고요. 트레이더조 오가닉 카모마일 허브티. 이렇게 보면은 포장은 되게 약간 뭔가 좀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맛은 되게 괜찮아요. 아버지한테 또 사다 달라고 하려고요.
저는 스트레칭하고 요거 폼롤러 좀 해주고 자려고요. 제가 알바를 그동안 안 했어가지고 몰랐는데 알바를 다시 시작하니까 다리가 엄청 붓더라고요. 사실 제가 하루에 오래 일하진 않는데 뭔가 좀 그래요. 요즘에는 요거 히말라야 바르고 그 위에 이 니베아 복숭아 피치 앤 바닐라 플레이버 요거를 덧발라줘요. 요거는 저 친한 언니가 일본 여행 갔다가 사준 건데 얘 향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. 새콤달콤 복숭아 맛 냄새예요. 그래가지고 얘는 무향이니까 얘 발라주고 그 위에 얘를 발라요. 그러면 향기 좋게 잠들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스탠드는 요게 요 목이 엄청 자유자재로 꺾여요. 그래가지고 요렇게 아래쪽으로 세워놓으면은 전혀 눈부시지 않아서 이렇게 해놓고 쓰고 있어요.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오늘은 알바를 안 가가지고 친한 언니가 일하는 카페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. 그래가지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. 언니 오늘 되게 이렇게 막 환한 색깔 옷 입고 아이고 환한 색깔 옷 입고 막 발랄발랄하게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. 비 올 줄 몰랐는데 그래서 급 톤 다운된 뭐 꼭 비 온다고 이렇게 입어야 되고 저렇게 입어야 되고 그런 건 없지만 그냥 기분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편해요 지금. 양말 안 신었다. 오늘 카페 왔는데 너무 예뻐요. 보여드릴게요. 크림 카페 라떼예요. 와 진짜 예쁘다. 아 이거 너무 예쁜데요?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흠침해요? 어 뭐예요? 저희 카페 저의 자랑거리 아 진짜? 제일 맛있는 거 말해. 이게 얼그레이 바닐라 초코. 우와 나 이거 얼그레이 좋아. 잘 먹을게요. 감사해요. 아 맛있겠다. 저녁 먹어요. 여러분 저는 철야 예배도 다녀왔고요. 이제 자려고 하는데 에어팟 제가 에어팟 케이스 두 개 샀거든요. 그때 배송비 때문에.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려고요. 한번 바꿔보려고요. 보라색이 사실 아직 질리지 않았지만 한번 바꿔서 써보고 싶어졌어요. 이게 사실 먼지가 잘 붙긴 하거든요?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, 엘라고. 뭐 제가 다른 걸 써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
그리고 저 아까 저녁 먹기 전에 엄마랑 같이 가구점 가가지고 수납 침대 구매했어요. 예약도 했고 아예 구매를 했습니다. 사실 인터넷으로 사는 게 훨씬 싸기는 했어요. 그런데 가구 사장님도 그러시고 엄마도 그러시고 가구는 사실 실제로 보고 사는 게 제일 좋고 또 가구 사장님 말씀이 이렇게 인터넷에 판매하는 거랑 이렇게 들여놓는 거랑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? 품질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마감 같은 거에서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난대요. 저는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바꿔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구매를 했고요. 또 좋은 점이 그렇게 구매를 하면 배송 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 제가 봤던 것들은 대부분 제가 날짜를 예약하거나 할 수가 없고 그냥 그 기사님이 전날인가 전전날에 전화를 주신대요. 그러니까 그 날짜가 안 맞으면 또 밀리고 밀리는 거죠. 그래서 그냥 잘 샀다 하고 있습니다. 이거 똑같이 엘라고 제품인데 얘는 머리가 분리가 돼요. 그래서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. 저 친한 언니 거 보니까 얘가 대머리가 되더라고요. 머리통이 없어져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있는 타입이라 괜찮은데 약간 걱정인데 요 엘라고 살 때 이렇게 머리통을 두 개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요걸로 골랐어요. 노란색과 약간 연한 그레이색. 요 아래는 네이비. 그리고 매트리스는 제가 원래 쓰던 거 쓸 거예요. 매트리스는 그래도 이사하면서 좀 좋은 걸로 샀었어요. 그래가지고 몇 년 더 써야 합니다. 지금 제가 스탠드를 주황빛을 켜놔가지고 색감이 잘 안 보이지만 예쁘네요. 깔끔하고. 요 어린왕자 키링도 그때 같이 샀거든요. 그래서 요것도 잘 거예요. 오, 얘는 아, 머리가 엄청 크구나. 지금 알았어요, 세상에. 아, 얘는 이렇게 고리가 크네요. 전에 건 요랬는데. 어쩔 수 없죠. 요렇게 달아줬습니다. 어린 왕자 되게 예뻐요. 제가 어린 왕자 동화를 어릴 땐 그냥 그랬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. 뭔가 감동적이고. 어찌됐건 이렇게 바꿔줬으니 저는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.